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출판사에서 출간한 버지니아 울프 전집 중 10권 버지니아 울프 단편소설 전집을 읽어보겠습니다. 초기작 6개의 작품 중에 어느 소설가의 전기입니다. 옮기는 나병우입니다. 1884년 10월에 윌란 여사가 서거하자 그녀의 전기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은퇴했으나 경탄할 만한 한 여성에 관하여 세상이 더 많이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골라 쓴 형용사로 보아서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란 확신을 그녀에게 주지 않는 한 그녀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다. 그녀가 죽기 전에 아마도 린셋 여사가 그녀에게 그러한 확신을 준 것 같다. 왜냐하면 린셋 여사가 쓴 두 권의 전기와 서간문집이 가족의 승인하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앞서 인용한 서두의 어구를 도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면을 가득 채울 만큼 흥미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한 사람에 관하여 무슨 알 권리를 갖고 있는가? 전기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슨 의미로 세상이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 질문들이 너무 많은 지면을 소요할 뿐 아니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애매모호한 정신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개념 속에서 세상은 둥근 공과 같다. 들과 숲은 녹색이고 바다는 푸른색 주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산맥은 작은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윌란 여사나 또는 그 외의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 보도록 요청받는다면 그러한 요구는 점잖은 것이기는 하되 재미는 없는 것이다. 서두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왜 전기가 쓰여지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테지만 윌란 여사의 전기가 왜 지필되었는가를 묻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답해보는 것은 전혀 흥미가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린셋 여사는 지필 동기를 거창한 표현 뒤에 숨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강렬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14년 동안의 변함없는 우정을 나눈 후 윌란 여사가 죽고 나자 린셋 여사는 마음의 불안을 느꼈다. 그녀가 당장 말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이 상실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와 더불어 분명히 다른 생각들도 그녀를 부추겼다. 글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가. 인쇄되어 책으로 나오면 그 인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꿈같은 존재들로 변모되는지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알고 지냈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니 한 개인이 얼마나 공정하게 글을 쓸 수 있을런지 하지만 그녀가 맨 처음 느낀 감정은 가장 순수한 것이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그녀는 우선 참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거리의 행인들이 그 중에 일부는 휘파람을 불어댔고 거의 모두가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모습이 마땅치 않다는 감정이 들었다. 그 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다 아는 친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모 신문의 편집인이 천 개의 단어로 감사의 글을 써줄 것을 그녀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윌리엄 윌라 씨에게 누군가가 누이 동생의 전기를 지필해야만 한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글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무변호사였지만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조건으로 타인의 지필을 반대하지 않았다. 요컨대 이렇게 해서 린셋 여사가 체링 크로스 로드에서 우리가 지금도 운이 좋으면 구입할 수 있는 책을 지필하게 되었던 것이다. 외형적으론 세상이 윌란 여사에 대해 알 권리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은 듯하다. 이 책들이 바깥 서가 위에 스텀의 자연의 미와 수의사 교범 사이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이 책들은 매연에 손상되고 먼지로 더럽혀졌으며 누구라도 점원의 허락만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읽을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윌란 여사와 그녀의 유품들을 혼동하여 이 초라하고 더럽혀진 책들을 약간은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과 지금은 그녀가 약간은 우스꽝스럽다, 비록 사실이긴 하지만 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의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이 될 거라고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럼 윌란 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이름은 현세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그녀의 책을 한 권 읽었다면 아마 그건 단지 우연한 일일 것이다. 그녀의 작품들은 60년대와 70년대의 세 권짜리 소설들과 함께 소규모 해변 도서관의 맨 꼭대기 서가 위에 꽂혀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나서야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녀는 1823년에 웨일즈의 사무변호사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들은 1년 중에 얼마 동안은 부친의 사무실이 있던 템비 근처에 살았다. 그녀는 펜브로크의 시청홀에서 지방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주최한 무도회에 참석함으로써 사교계에 등장했다. 린셋 여사는 이 17년 동안의 일을 36면이나 할애하여 다루면서도 그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윌랏 가문이 이름을 글자 V로 썼던 16세기 한 상인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소설가 프랜시스 앤에게 두 분의 숙부가 계셨는데 한 분은 양을 목욕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고 다른 한 분은 교구 신자들에 의해 오래 기억된 목사님이었다는 것도 말해준다. 심지어 아주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선한 교구 목사를 추념하여 상복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정기 작가의 한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주인공이 특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책의 썰렁한 서두에 시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방편이다.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린네르 포목상인 조시아 본드시의 딸 윌라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녀는 나중에 저택을 하나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외동딸이 16살 되던 해에 죽었다. 아들을 둘 두었는데 하나는 누이 동생보다 먼저 죽은 프레데릭이고 다른 아들은 누이 동생보다 더 오래 산 변호사 윌리엄이다. 비록 이들이 못생겼고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겠지만 이들은 우리의 주인공 환영 같은 소녀 시절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두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린셋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숙부들이 아니라 그녀에 관해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프랜시스는 16살에 더 이상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남게 되었다. 우리는 이 외로운 소녀가 아버지와 오빠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우리는 윌라 부인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지만 그 고독 속에서 얼마나 위안을 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허물어져 폐허가 된 옛 성곽들이 있는 히스 숲과 모래 언덕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누이 동생의 전기에 대한 윌리엄 윌라 씨의 헌정사는 확실히 더욱 절절하다. 내 누이 동생은 쏘다니기를 무척 좋아한 소심하고 별난 소녀였다. 집안에는 잊히지 않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그 애가 세탁실로 착각하고 돼지우리로 걸어 들어간 일이었다. 늙은 흑돼지 크린터가 그의 손에 있던 책을 빼앗아 물어뜯을 때까지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그 애의 학구적인 습관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것이 아주 현저하게 변함없는 버릇이었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애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한 벌은 침실 촛불, 그 불빛으로 침대에서 책을 읽는 버릇이었다. 를 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사실도 언급하는 바이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애가 손에 책을 들고 유모가 바느질을 하고 있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받기 위해 침대 밖으로 몸을 기울이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애는 늘 수중에 지니고 다니며 좋아하던 책인 브라이트의 교회사 전부를 도파했다. 우리는 그 애의 학구열을 항상 존중해 주질 못했던 것 같다. 그 애는 당시에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생긴 용모는 아니었다. 이 마지막 언급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 지방의 모 화가가 17살 때의 윌렌 양을 그린 초상화를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녀의 얼굴이 1840년 펜브로크 시청 홀 안에서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용모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데는 전혀 통찰력이 필요치 않다. 두툼하게 따은 머리, 화가가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그렸다. 이마 위에서 사리를 들고 있고 두 눈은 크기는 하나 다소 불룩 튀어나온 모습이고 입술은 두툼하나 관능미는 없었다. 그녀와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그녀에게 용기를 준 하나의 특징은 코다. 그녀가 듣는 데서는 아마 누군가가 잘생긴 코라고 했겠지만 여성의 코치고는 대담한 코였다. 하여간 그 한 곳을 제외하곤 그녀의 초상화는 윤곽만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인셋 여사의 적절한 표현대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쏘다니기를 무척 좋아했던 이 소심하고 별난 소녀가 첫 번째 무도회를 즐기지 못했을 것임을. 그녀의 오빠 말은 그들이 귀가할 때의 분위기를 명증적으로 요약해 준다. 그녀는 커다란 무도회장의 한쪽 구석을 찾아내어 그녀의 큰 체구를 반쯤은 숨길 수가 있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함께 춤을 추자는 제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도시의 상징 휘장을 장식한 꽃줄 장식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위에서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노래하는 가운데 자기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려고 했었다. 그녀는 그 방 안에 어느 누구도 신앙 통일령 선서의 의미를 자기만큼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6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벌레가 그들 모두를 갉아먹어버릴 거라는 생각도 했다. 이어서 그녀는
혹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저기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존경할 이유를 찾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았다. 그녀는 초기에 보낸 모든 편지의 수신인이었던 엘렌 버클 양에게 우리가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망도 기쁨과 함께 뒤섞여 있으니 참으로 이치가 깊다고 썼다. 그런데 시청홀 안에서 춤을 추다가 지금은 벌레의 밥이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비록 아무도 그녀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말 상대로는 윌란 양이 최고였을 것이다. 얼굴에 생기는 없으나 총명한 모습이었다. 이 인상은 대체로 그녀가 보낸 서신을 보면 확실히 증명된다. 지금은 10시. 나는 침대 위로 올라왔어. 하지만 먼저 너에게 편지를 쓸 거야. 우울한 하루였지만 난 무익한 날이었다고는 믿지 않아. 아, 내 사랑하는 친구여. 네가 가장 소중한 친구란다. 내 영혼의 비밀과 시인이 말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주는 중압감을 전할 수 있는 상대인 네가 없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니? 우리는 오도하는 찬사를 많이 제쳐놓아야만 윌란 여사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18살 정도가 되도록 자신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다. 이런 자각과 더불어 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국 무시무시한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다. 윌란 양이 알려준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그녀가 인간 본성과 선악에 관한 개념을 획득하게 된 과정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 공부를 통해 그녀는 오만과 탐욕과 완고한 고집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가 읽은 웨이블리 소설에서 사랑에 관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 개념들이 막연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버클 양이 빌린 종교 서적들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방법과 그와 동시에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방법도 배웠다.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단순한 방식만으로도 그녀는 누구보다 더 위대한 성인군자가 되었다. 그 당시 세상은 대단히 흉측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더욱 덕성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창문이 진홍빛으로 물든 어느 방을 지나가면서 안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는 죽음이 집안에 드리웠고 지옥이 그 앞에 하품하도다 라고 그녀는 기록했다. 그러나 그녀가 기록한 감정들이 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지한 태도는 단지 부분적으로 그녀의 바람막이가 되었을 뿐 무한한 고통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1841년 5월에 그녀는 내가 자연의 얼굴 위에 남겨진 유일한 오점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새들은 창문 밖에서 지적이고 갖가지 곤충들이 겨울 잔재를 내몰고 있는데 그녀 홀로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찐빵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무시무시한 자의식이 그녀를 사로잡자 그녀는 천사들의 비난에 눈총을 받으며 그녀의 그림자가 온 세상에 드리워져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버클 양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악으로 인해 등이 굽고 꼬부라지고 부풀어 올라 있어서
바로 고쳐놓기 위해선 두 젊은 여성들이 힘을 쏟아야 했다. 버클양은 널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인들 못해주겠니? 라고 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그녀의 전기를 읽으며 갖는 어려움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영혼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를 상상했고 만일 그 상태에 도달한다면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암중모색한 것이 아름다움이었을까? 그 당시 그들 둘 다 덕성에 대한 관심 외에는 어떤 다른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장된 심미적 쾌락이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황홀경에 빠져있을 때에는 주위 환경을 까맣게 잊었다. 그들이 자신들을 내맡긴 유일한 즐거움은 이런 몰아의 쾌감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심연에 이른다. 예견되었듯이 친구 윌란 양보다 세상을 향한 혐오감을 덜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짐을 인류의 어깨 위에 전이시킬 수 있었던 엘렌 버클은 자신의 회의를 완전히 잠재워준 어느 엔지니어와 결혼했다. 같은 시기에 프란시스는 스스로 진기한 경험을 하나하나 하게 되었다. 그 일은 린센양이 쓴 다음 구절 속에 가장 도발적인 방법으로 은폐되었다. 그 책 인생 십자가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불행한 사랑을 한 후 에덴 에셀이 겪은 슬픔을 착생해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격동적으로 묘사한 그 고통들을 어느 정도는 절감했으리라는 점을 의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친구가 지녔던 점잔빼기와 황량한 문학적 전통으로 인하여 윌란 여사의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진공상태가 되어버렸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했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곧 그녀의 온갖 희망이 산산조각나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녀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보는 도리밖에 방도가 없다. 이 시기에 그녀의 편지들은 지독하게 지루하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사랑이란 단어와 그 말로 인해 오염된 전체 구절이 생략부호인 별표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가치성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단지 이런 구절뿐이다. 아, 내가 세상을 벗어날 은거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축복받았다고 여길 텐데. 갖가지 이론을 섭렵했건 배격했건 간에 그녀가 단지 자신을 보존하기만을 원했던 이 시기에 죽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는 제2의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855년 부친의 죽음은 인생의 한 장을 끝마치게 했으며 블룸즈베리 스퀘어에서 오빠들을 위해 가사를 돌봤던 런던으로의 이주는 인생의 또 다른 한 장을 시작하게 해주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암시해온 사실, 즉 분명히 사람들은 린센 여사의 글 읽기를 전적으로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녀의 저서를 마음대로 고쳐 읽어야 한다는 점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다. 블룸즈베리의 역사에 대한 짧은 스케치, 자선단체들과 그 주인공들에 관한 설명, 왕의 병원 방문을 다룬 한 장, 크리미아 전쟁터에서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한 찬사 등이 나쁘지는 않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말하자면 유리 속에 보존된 윌란 여사의 밀랍 인형만을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영영 이 책을 덮어버리려고 하던 참에 순간적으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길을 멈추고 만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서로서로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고스럽게도 이런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자비심과 철저한 정직성으로 마땅히 존경받는다. 그렇다고 이런 성품이 그녀의 가슴이 차갑다는 책망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린 동물과 봄을 좋아했다. 그리고 워즈워드는 그녀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즐겨 읽는 시인이었다. 그녀는 부친의 죽음을 효성 깊은 딸의 마음으로 대했지만 쓸데없이 자기 위안을 위한 슬픔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녀의 자식들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을 골라내는 일은 이 책을 풍자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깊이 묻혀있는 이 책의 변함없는 단조로움은 나중에야 이 책을 비판적으로 보도록 만든다. 린센 여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었지만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들의 터무니없음은 믿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여튼 그녀는 사람들이 미덕을 찬미해야 하고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그 미덕을 친구들 덕분으로 돌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책을 읽는 일은 대낮에 세상을 떠나 자홍색 겹면 벨벳 천이 드러워져 있고 텍스트들로 장식된 폐쇄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무엇이 이런 진기한 인생관을 촉발시켰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테지만 윌란 여사에게 그녀가 그녀 친구의 가면을 어디서 찾아냈는지 물어보지 않고서 그녀 친구의 가면을 제거해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윌란 여사는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징후가 많이 있다. 그런 증거는 그녀의 메모와 서신 속에, 아니 가장 분명하게는 그녀의 초상화 속에서 드러난다. 능력이 엿보이는 이마와 무뚝뚝해 보이지만 총명한 두 눈을 가진 크고 이기적인 얼굴은 맞은편 지면에 나열된 모든 평범한 특징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오히려 그녀는 능히 린센 여사를 기만했을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늘 싫어하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기분이 고양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런던에서 내가 자각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아볼 결심을 했다. 그 당시 가난한 이웃들과 살면서 여성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이었다. 윌란 양은 처음에 모범적인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다. 그녀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감상적이지 않은 면을 대변하려고 마음을 정했다. 만일 다른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그녀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요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 발전을 점검하고 일기장 말미 여백에다 그 설명을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곳에다 그녀는 자신의 체중과 신장과 시계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그녀는 언제나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여 방향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정신을 종종 책만하곤 했다. 아마 그녀는 린센 여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려는 것처럼 자신의 자선 행위에 대해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1859년에 그녀는 흔치 않은 솔직한 태도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선 곰곰이 생각한 후에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 당시에 그녀의 친구가 묘사하듯이 피곤하지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세련되고 진지한 여성으로 상상한다면 사실과 대단히 다르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불안정하고 불만에 가득 찬 여성으로서 타인의 행복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그녀가 마땅히 할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복잡한 정신적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36세 나이에 손에 펜을 들고 문학을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녀의 정신적 상태는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라고 규정하기가 망설여진다 하더라도 복잡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 하여간 그녀는 자선에 대한 소명감을 갖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1856년 2월 14일에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다 라고 R.S. 로저스 목사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덕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미덕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에게 입증하는 일이 꼭 필요했다. 단지 두 눈을 활짝 뜨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차오르다가 사라지면서 아마도 섬광처럼 비춰오는 어떤 중요한 진리에 마주칠 것이다. 조지 엘리엇과 샬롯 브론테가 이 당시 많은 소설의 기원을 이루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책의 주요 소재가 여성들이 주로 생활하는 응접실과 주방 등 여성에 관한 것들이며 괴종시계의 째깍째깍하는 초침소리와 더불어 그 소재들이 축적된다는 비밀을 그들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윌란 여사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론을 받아들였으나 자신이 목격한 것을 묘사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오빠들, 그 중에 한 사람은 매우 별난 삶을 살았다. 옛 초상이나 부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분이었다. 에 대한 회상 대신에 아랍 연인들을 고안해내어 오리노코 강변에 있는 설정을 하였다. 그녀는 그 연인들이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에 살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즐겼으며 열대 지방은 영국보다는 더 신속하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측면을 갈라놓은 깊고 푸른 협곡이 없다면 마치 구름 성벽 같아 보이는 산들과 때로는 황금빛으로 때로는 자주빛으로 번쩍거리며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소나무 숲속 그늘 속으로 흘러들다가 다시 햇빛 속으로 나와선 온통 꽃으로 채색된 아래쪽 초원 위에서 무수히 작은 개울을 이루며 사라진다. 에 관한 글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해질 무렵 젖을 짜기 위해 염소들을 몰아들이는 때이기도 한데 천막 속에서 들리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와 출산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목격한 현자 노인 애 지혜를 마주할 때 그녀는 말을 더듬거리며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지 못하고 단지 그대를 과 그대가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어휘는 그 완곡한 의미와 더불어
그녀가 완전한 언지를 주고 있지 않다는 암시를 주는 듯했다. 예의 그 자의식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아랍인이나 그의 신부로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대화를 연결해주고 열대 지방의 불빛 아래와 영국의 느릅나무 그늘 아래에서 동일한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엄습해오는가를 설명해주는 경이로운 음성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이 책이 끝까지 읽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윌랏 여사 또한 좋은 글을 쓰는데 신중한 태도를 지녔다. 그녀는 어휘를 선택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처럼 마음속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믿음의 보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은 두 가지 평가를 받았다. 한 비평가는 더 만족스럽다는 것만 제외하면 이 책이 조지 엘리엇의 소설에 비유된다고 했고 또 다른 평자는 이 책을 마티노 여사나 악마의 작품이라고 선포했다. 만일 린센 여사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하지만 그녀는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사망했다. 무슨 체제에 근거하여 친구의 생애를 여러 장으로 세분했는지를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구분된 장들을 살펴보면 최대한 주소의 변경에 따라 구분한 것 같으며 린센 여사는 윌란 여사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줄 어떤 지침도 갖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분명히 가장 큰 변화는 린다 마라 하나의 판타지의 출판 이후에 생겨났다. 윌란 여사가 로저스 씨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경험한 후 그녀는 너무나 마음이 동요하여 흐르는 눈물로 베일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로 베드포드 스퀘어를 두 차례나 걸어다녔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자선에 대한 이 모든 언급은 엄청난 넌센스이며 자선은 소위 개인적인 삶을 자기에게 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민을 가서 한 단체를 설립하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산책을 마칠 때쯤 그녀는 백발이 되어서 한 권의 책을 통해서나 일단의 근면한 제자들, 그녀가 아는 사람들과 아주 닮았지만 그녀를 데모라는 점잖은 호칭으로 불러준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워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그려보았다. 린다 마라에는 이것을 암시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 로저스 씨를 은근히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게으른 편이었으나 몇몇 사람들에게서 나온 찬사가 그녀를 그럴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글 중에 걸작은 우리가 여러 권을 섭렵했고 그 결과는 우리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녀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성취한 후에 그녀는 자기 체계에 지대한 손상을 끼치면서도 미지의 영역에 머물며 타인들을 위해 예언을 계속해 나갔다. 그녀는 엄청나게 비대해졌고 린센 여사는 이것이 질병의 징후라고 말했다. 린센 여사는 이 가슴 아픈 문제를 즐겼는데 그것은 벽지가 더러워진 작은 방에서 윌란 여사가 수없이 티파티를 열었다는 것과 영혼에 관한 친밀한 대화를 무수히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혼이
그녀의 영역이 되었다. 그녀는 영원한 황혼으로 장식된 낯선 고장을 찾아 남부 평원을 떠났다. 그곳에는 형상이 없는 실체들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린센양은 나의 모든 세속적 희망을 빼앗아버린 존경하는 부모님의 죽음으로 그 당시 엄청난 시리에 빠져있던 중에 윌란양을 만나러 갔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비밀 하나를 알았다고 확신했다. 윌란양은 너무나 영리하여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스페니얼 개처럼 매질하거나 쓰다듬어 줄 요량으로 자기를 올려다보는 이 특이하고 자그마한 전유라는 여인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었다. 그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마치 우유잔 속에 빠진 파리가 스푼을 지지대로 찾듯이 그들이 전체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함을 알았다. 그녀는 신념이 매우 강한 여자였다.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힘은 비록 불법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소중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재능은 그것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재능도 쓸모가 없는데 그녀가 은둔 상태로 도피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해 말한 후 그녀는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나중에는 떨다가 사라지는 음성으로 다소 신비적인 이유들을 제시했다. 그녀는 소위 세상의 변방을 엿봄으로써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먼저 그녀는 단지 그곳에서 본 바를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현재의 상태는 속박되어 억눌려 있어서 매우 작은 화살들의 표적이 된 것과 같은데 그녀의 생각으로는 이런 상태가 대부분 지루하고 가끔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클로로포름처럼 흐릿하면서도 아름다운 설계도 윤곽을 혼동하게 만들고 일상적 삶이 미래의 전망에 대한 암시로 두 눈앞에서 춤추게 만드는 설계도가 필요했으며 또한 그녀의 천성은 그들에게 그런 설계도를 주기에 적합했다. 그녀는 인생은 고단한 학교라고 말하고 나서 앉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그 다음 순간에 더 잘 보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두 눈을 지그시 감자 나무와 꽃과 깊은 물속의 고기와 영원한 하모니에 관한 광산곡이 떠올랐다. 헤이그 여사는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난 종종 느꼈어요. 라고 기록했는데 만일 예언자가 단지 어느 정도 영감을 받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안쓰러워하며 그들의 환호에 대해 대단한 허영심을 품고 그들의 사고 속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라면 윌란 여사 역시 예언자였다. 그러나 초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이 당시에 블룸즈베리의 정신적 상황에 대해 그것이 제시하는 불행한 견해이다. 이 시기에 윌란 여사는 위번 스퀘어에서 스스로 만든 거미줄 한가운데 있는 개걸스러운 거미처럼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으며 그 상념의 실타래를 따라 불행한 여성들이 햇빛과 마차와 무서운 세상에 놀란 야윈 암탉 같은 모습으로 달려와서는 윌란 여사의 치맛자락 그늘 속에 그 모든 사건의 흐름으로부터
자신들을 감추기를 원했다. 앤드류 가문, 스폴딩 가문, 그때 이후로 우리 곁을 떠난 찰스 제킨슨 청년, 통풍으로 고생하던 연로한 베트스비 여사, 시실리 헤이그 여사, 유럽에서 누구보다 풍뎅이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에브네즈 앰펄비. 이 모든 사람들은 티파티에 와서 함께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었다. 등이 다시 살아나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한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윌란 여사에게서 원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윌란 여사에게서 원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시는 그들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고 없다. 이제 진정 린센 여사가 완성이라고 명명한 마지막 긴 장의 요점만을 말할 때다. 분명히 그것은 가장 이상한 부분이다. 죽음에 대해 강렬한 매력을 느낀 린센 여사가 오히려 죽음의 면전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몸치장을 하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해서보다는 보편적인 죽음에 관해 글을 쓰는 편이 더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고 싶은 일반적 표현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때 부드러운 매너와 흐뭇한 감정에 이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린센 여사는 거칠고 평범하며 자기를 그다지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은 삶에 대해 당연한 불신을 품고 있었기에 마치 어떤 버릇 나쁜 학생을 윽박지르듯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명해 왔다. 만일 사람들이 원한다면 앞서 세상을 떠난 그 누구보다도 윌란 여사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의 삶에 관해 자세히 말해줄 수도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녀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전기의 서술어조가 장례식 행렬 속도로 느려진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음미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과 같다. 윌란 여사는 몇 년 동안 어떤 속병을 알아왔으나 절친한 몇몇 친구들에게 말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1884년 가을에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 그것이 최후의 발단이 되었으며 그때 이후로 거의 희망이 없었다.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그녀가 죽어가는 중이라고 말해주었지만 그녀는 단지 조카를 위해 깔개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침상에 눕게 되자 30년 동안 함께 산 하녀 에마 그레스 말고는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 마침내 10월 18일 비바람이 몰아치던 가을밤에 린센 여사가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소환되었다. 윌란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으며 어둠 속에 반쯤 가려진 그녀의 머리는 대단히 장엄한 모습이었다. 윌란 여사는 말을 하거나 돌아 눕지도 않고 눈도 한번 뜨지 않은 채로 긴 밤을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왼손을 들어 올렸는데 거기엔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후 그 손은 다시 침대 위로 내려졌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기대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30분이 지나도록 이불이 미동조차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숨을 거둔 것을 알고는 침대 곁에서 물러났다. 부적절한 부분들과 더불어 이 마지막 장면을 읽고 나자 되는 대로 여기저기가 절정을 향해 무성하게 밀려든다. 그녀의 안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오드 콜로니오 향유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는지, 설리 씨가 다시 왔다 갔는지, 곤충들이 창문에 와서 탁탁 소리를 내며 부딪혔는지, 동이 트자 방 안이 어떻게 밝아왔는지, 어떻게 참새들이 재잘거리고 어떻게 마차들이 광장을 지나 시장으로 덜컹거리며 갔는지 하는 두서없는 얘기들이. 린센 양은 죽음이 주는 자극적인 정서와 일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무언가를 느끼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죽음을 좋아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윌렌 여사를 사랑했다. 잠시 동안 윌란 여사의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심지어 행복감마저 갖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에 흔들림 없는 하나의 종말이었다. 그러나 그 후 귀가하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요일이면 늘 함께 큐가든에 가곤 했기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완독을 하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